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경륜과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륜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경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전도의 회원들이 설악산에 가서 하룻밤 쉬러 가기로 하고 출발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대형버스가 광주를 출발해서 설악산으로 향합니다. 설악산에 간다는 계획은 움직일 수 없는 목표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휴게소에 들어서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그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또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다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하시고 또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역사 속에 불러 쓰시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러 사용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약 80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는 60번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정치가입니다. 제사장이면서 군인이자 지도자입니다. 왕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성품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섬기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어리석은 양을 섬겼습니다. 양을 쳤다기보다는 양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8인제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7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다가도 아버지가 오라 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오지 않냐고 뭘 했습니까? 형들 먼저 가세요. 양은 제가 지킬게요. 다윗 혼자 양을 지켰습니다. 양을 혼자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리들과 늑대들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다윗은 그래도 양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양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과 병든 양이 있습니다. 이들은 따로 기르면서 막 피어나는 연한 풀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나 아직 어린 양은 보통 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들은 억센 풀밭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다윗아, 너 정말로 양들을 잘 돌보는구나.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는 왕을 섬겼고 양을 섬겼고 청년이 되어서는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그래도 섬겼습니다. 사울 왕이 병들었을 때 소금을 가지고 가서 연주해 줍니다.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다윗이 기분 좋게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가 지나고 사울의 병이 왕쾌 되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또 왕이 되어서도
온 백성을 즐거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양의 금을 모아두었습니다.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만들기 위하여 짓기 위하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금 10만 달러를 준비했습니다. 10만 달러는 현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200억 정도 교회 4만 5천 개를 지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20억 정도 들어가는 교회는 45만 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양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두를 잘 섬기는 사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두를 사람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의 귀족을 공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작이라는 뜻은 정말 훌륭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고 전진할 때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적에게는 제일 먼저 달려들어야 하고 공격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자를 공작이라고 칭호를 내립니다. 영국에서 수상이라는 말은 수석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대통령 하면은 최고의 권력자 이렇게 생각되는데 수석종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은 지하 벙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대통령인 것이죠.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지 피하면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장의 일인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부대장이 그 부대 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한다면 부대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수상을 수석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교황으로부터 성전한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입니다.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보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수소문화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성자라는 교황으로부터 성자라 칭호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부두 수송봉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초라하게 한쪽 칸에 구두 수선하는 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두를 기부면서 수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향하여 성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남녀의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모릅니다. 나의 삶의 철학 한 가지만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두를 맡기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내게 구두를 맡겼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구두를 수선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섬기는 마음이 그를 성자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남을 정성껏 섬기기로 소문난 성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 교회에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장작을 좀 하나 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갖다가 마당에다가 열심히 높이 쌓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 쌓고 나니까 선교사가 말합니다. 여기다 쌓으니까 비가 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저 뒤편에 있는 처마 밑에다가 쌓으시오. 뭐 미국 사람이 한국말 제대로 하겠습니까? 쌓으세요 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또 이 청년은 짜증내지 않냐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쪽에다 또 쌓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쌓으라고 할 것이지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묵묵히 쌓았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1년 동안 그 청년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고 그랬더니 묵묵히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유학 비행기표와 유학 허가증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성실성, 정직성, 그리고 충성성, 이것을 그 선교사님은 그 청년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나와 바세바의 간음의 관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눈물로 눈물로 회개하며 옷을 찢으면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울었습니다.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다시는 그러한 죄의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멋있었고 회개 후가 더 깨끗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죠.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지금 리비아에 카다피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석유 시설을 파괴시켜라. 전투기가 날라와서 지금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공격하면서. 외국에 나와 있는 자기 나라 대사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옥에 있는 아주 사람을 죽이기로 유명한 극단 이슬람교 교도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지금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이 스탈린은 이보다 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KGB 비밀 경찰대를 만들어서 웬만한 일만 있으면 자기 반대파는 모두 숙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스탈린이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개가 지저댑니다. 스탈린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나가서 개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돌아와서 개를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조용하시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언제 개를 죽이라고 그랬어? 그 주인을 죽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 주인을 또 죽이고 들어옵니다. 그 후에야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이 회개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그 한 번의 사건 가지고도 회개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점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칭찬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라고 말씀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 사울도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꿀 속에 숨었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일어나니까 동굴 안에서 사울왕에게 옷자락을 보입니다. 이 옷자락을 보시옵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고독 자랑만 배웠나이다.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가까운 신하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을 그리하며 울었습니다. 울면서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누가 물을 떠다가 내 목을 죽이게 할 거라고 푸념쳤던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이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세 신하가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들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신하들이 무심코 한 말에 목숨을 걸 정도였습니다. 물을 길어 왔을 때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장군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을 해주고 상도 주고 그래야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떠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떠왔는데 그것도 왕을 마시라고, 왕이 마시라고 떠왔는데 쏟아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고 이런 일을 하지 않냐.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미 죽지 않았어도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 정도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시 베들레헴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또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 자기 교회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가 참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윤용 목사 칭찬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칭찬할 때에 그게 참된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야 100%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부목사님은 얼마나 그 담임 목사님 욕을 하는지 대조적입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존경받는 목사님 되고 100% 잘하는 목사님 되려면 부목사님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돼요.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다 알고 있는 부류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칭찬해야 진실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같이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완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은 사람입니다.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 도중에 죽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잘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 죽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일을 다 이루도록 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윗을 불러 가셨습니다. 하여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음력으로는 며칠이죠? 저 음력으로는 진희 선생님 생일이 어저께 며칠이었어요? 생각해봐야 돼요? 자, 오늘이 음력으로 1월 20일이라고 예를 들읍시다. 음력 1월 20일인데 이 서울 청년이 이제 10월로 장가를 갑니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차 갔어요. 가면 이렇게 갔는데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 양력으로 20, 오늘 날짜로 합시다. 20, 오늘 20, 23일이죠. 아니, 22. 22일이에요. 오늘 23일이죠.
내일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오늘 23일 맞아요. 23일인데 2월 23일이라고 하고 오늘 말 타고 다 갔어요. 부잣집에 가도 행렬이 아주 거창합니다. 신부집에 줄 선물과 함께 다 말을 다 말을 해요. 며칠을 해서 딱 가가지고 도착했더니 프랑카드 하나도 안 걸렸어요. 결혼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조용해요 동네가. 신부집을 딱 봤더니 뭐 이 둘이 가서 일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풍악을 울리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든지 결혼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랑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부집 식구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빨리 한다고? 아니 오늘이 결혼 날짜 2월 23일 아니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 아직 멀었는데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랑은 양력으로 2월 23일을 세고 신부집은 시골이라서 음력으로 2월 23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신랑이 신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신랑이 화가 나서 결혼 깨뜨리고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 결혼은 결국 깨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마음이 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100% 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개 합했던 것이 두 개로 합치고 세 개가 합쳐지고 네 개가 합쳐지고 다섯 개가 합해서 소리가 제대로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개만 합쳐졌다면 곧 다섯 개 합쳐서 박수치면서 사는 날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일찍 합쳐진 사람은 더 많이 나고 늦게 합쳐지면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혹시 안 돼 있다면 돼 있다면 좋은데 빨리 합쳐주시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인 것이다. 인물을 보면 인격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 하나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후에는 더 깨끗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우리 세상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성김으로 회개함으로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군문과 객좌 이 땅에서 고향 교회를 구리하며 예배를 드리는 무신령들 머리머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